이렇게 불러주세요. 좋아하세요 두 분 다? 네 좋아는 해요. 그럼 클럽은 자주 가세요? 클럽 자주 안 가세요? 저희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아 또 그러셨구나. 그러면 또 이게 음악을 작업하면 되게 까탈스럽잖아요. 네. 싸우거나 미웠던 적은 없으셨는지. 네. 저는 음악 작업으로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음악으로 많이 싸워가지고 막 해체하고 막 사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두 분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 싸우세요? 내 화장품 왜 써? 뭐 이런 걸로 내 옷 왜 입고 나가?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옛날에 한 거 막 화장품 내 거 왜 써?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요새 앞집 살거든요 서로. 아 서로 앞집 살. 근데 그 전단지가 그렇게 와요. 네. 그걸 이제 붙여놓고 도망가려고. 아니 손수는 도망가려고 네. 서로 서로 왔다 갔다. 아, 그 펭귄 그 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네, 전단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셨구나. 네. 아, 너무 귀여우시고.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음악하기 잘했다 생각 들었을 때 남자. 네. 원래 4인조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두 분만 하시게 됐는데 네. 음악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라기보다는 일단은 한 명보다 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도 나누면 별로 없어진다고. 아 멋있다. 웃음 나왔어요. 그리고 네 명보다는 둘이 또 수익이 괜찮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최고지 않나. 엄청요? 네 엄청 좋았어요. 네, 광고도 이렇게 두 분이서만 나눠서 네 갈라 네 그리고 대기권 차트 보면요 정말 대단한 거 한 8곡이 있어요. 롤러가 솔직히 노래는 질리지가 않아요, 맞죠? 네. 그 비결이 뭐예요? 저희도 좀 사실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네. 엄청 많으신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근데 뭔가 그런 솔직하고 순수한 그 감성들이 많은 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공감도 많이 든다 하시고 뭔가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막 기부하고 싶고 막 포장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따뜻해지는 네. 멋진 노래를 많이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이쁘죠? 네. 네. 정말 이쁘신 거예요? 약간 풀맷 때문에 이쁘신 거예요? 비프로브 화장품을 써서 요 아이고, 그런 영향력에서 박수 해주세요. 네. 화장품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 한창 우리 그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확실히 써봤을 때 뭔가 피부가 덜,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 덜 이렇게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아 이게 피부를 또 방어해주고 미세먼지도 방어해주는 그런 크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면 요새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요. 네 우리 비브르브 화장품 쓰시면 네 이걸로 써보시면 네 한국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이거 좀 해달라고 네 좀 더 얼굴을 잘 보이게 네,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고주 네, 분이 활짝 오셨어요. 거북이가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도 만드셨다고 미세먼지 싫다고 네 노래 만드셨는데 네 그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전체로 나요? 아니 조금만 조금만요? 네 조금만요. 네. 나의 비프룸 나의 비프룸 데일리 더마 비프룸 비프룸 내 피부가 건강해지는 방법 비프룸. 와 원래 영어를 하셨어요? 아니요. 발음 왜 이렇게 좋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때문에. 아, 그래요? 정말 행복하다. 네, 너무너무 좋, 너무너무 깜찍해요. 그리고 팬분들이 네. 아까부터 오셔가지고 질문지를 이렇게 마구마구 붙여주셨어요. 요거 질문지 딱 두 개만 네, 딱 뽑아주시면,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그분들은 또 질문도 하고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두 개만. 네. 사진 당첨되신 분들은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네. 찍기 싫어도 찍으셔야 돼요. 네, 네. 네. 자, 두 개만. 네. 어, 네. 하나 찍으셨고. 네. 또. 아, 두 개. 자, 요거 질문. 네. 와. 우지윤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우지윤에게 안지영 대 기타. 네, 자, 누구예요? 자, 이 쓰레기 같은 질문 하신 분 누구예요? 네, 앞에 쓰레기, 어, 죄송합니다. 예, 올라오신 분에, 자, 오, 우지윤에게 안지영과 기타를 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자, 어떻게 이런 질문을 쓰셨죠? 정신이 나갔었어요? 네. 자, 그래도 우리 안지영 씨께서 이걸 골라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질문해 주세요. 이거 보고. 우준에게 안지영 친구가, 아, 안지영과 기타 중에 누구? 고르시겠냐고, 네. 안 불러도 되는 건가요? 꺼져라고 하셔도 돼요. 이상한 질문은, 네, 네. 안지영과 기타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일단 네. 사람이 좀 낫지 않나요? 아, 선물보다는 이기셨어요. 아, 우리 안지영 씨가 네, 드디어 이기셨고. 자, 사진 하나 찍을 수 있는 기회. 핸드폰 없으시죠? 어, 예, 갖고 오셨어요. 네, 사진 하나 네,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이렇게 오시고 네, 사진 하나 네.